네, 투데이 마감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의 4,400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는데요. 어제 전기전자 중심으로 상당히 좀 매도세가 집중됐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사실 그때는 예를 들어 3,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면 2,900억 원이 전기전자 쪽에 집중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골고루 나오고 있게 물론 전기전자 쪽에 집중이 되고 있긴 하지만 좀 분산돼서 오늘은 이 인덱스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시장으로 지금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동시호가 상황, 코스닥도 동시호가 상황 들어가 있습니다.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좀 발언들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좀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이제 중국과 지속적인 대화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면서도 예정된 고위급 회담은 없다라고 좀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또 대선 이유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좀 다소 높아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디지털세를 두고 또 EU와 미국 간의 마찰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고요. 이런 점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완화가 되었던 미국과 주요국 간의 좀 무역 불안들이 다시금 또 불거지는 흐름을 보이고 또 장기화되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좀 이어졌고요. 이런 점들이 좀 증시 약세 요인으로 좀 전가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수급 측면을 또 살펴보면 이제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현선물을 모두 순매도세를 좀 보였고요. 이런 점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업과 증권을 좀 제외한 전 업종이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비금속 광물, 화학, 종이 녹재 등이 좀 두드러지게 하락을 했고요. 이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제 뭐 장중 이제 2,060포인트 선을 좀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점차 낙폭을 좀 축소를 하면서 2,070포인트 선에 좀 근접하기도 했지만 다시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 더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임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됐다는 점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무래도 좀 최근 이제 증시가 반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가장 합의가 컸죠. 좀 네. 이행되면서 좀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고 이런 점들이 좀 향후 이제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좀덜 둔화될 것이다, 뭐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오가면서 사실상 증시가 조금 확대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금 이제 또 관련 이슈들이 또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뭐좀 이런 문제들이 장기화되고 또좀 심화될 수 있다. 사실상 내년 대선이다라고 하면 내년 연말이기 때문에 네. 아마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결국은 이런 흐름 보면은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교역 관계가 풀어져야지 우리 증시도 뭔가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대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 나오는 지표들은 나쁘지 않죠. 미국은 좀 부진하다는 얘기가 좀 계속 나왔는데 중국 좀 괜찮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장중에는 이제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의 11월 차이신 비제조업 PMI가 좀 발표가 됐는데 아마 이제 뭐 계속 발표되었던 지표들이 뭐 사실 월말에 발표되었 지난달 월말에 발표됐던 이제 관영의 제조업 PMI도 그렇고 월초에 발표되었던 차이신 제조업 PMI도 그렇고 오늘 발표된 차이신 제조 서비스업 PMI도 모두 다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모두 기준선을 좀 상회를 했고 또 계속해서 전월치와 시장 예상을 좀 상회를 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그저께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제였는데 그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과 좀 전월치를 모두 좀 하회를 생각보다 하면서 부진했죠. 다시 좀 이제 약세로 돌아섰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뭐좀 중국 지표들은 체감 지표들은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좀 기대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제 관련 이슈들이 좀 다시금
불거지는 흐름을 보인다면 12월 지표 같은 경우는 다시금 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체감 지표예요.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상황들,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상황들을 상당히 좀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긴 합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잠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은 17포인트 정도의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2066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4.9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624.68포인트의 움직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종목별 움직임 보여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이상 하락하는데 그 낙폭을 좀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코스닥 쪽에서도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부진한 것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먼저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